보일 거라. 아닙니다. 자, 당약을 좀 들거라. 어찌 된 것이냐. 외적의 조총을 맞고 쓰러진 기억만 있습니다. 정신을 차렸을 땐 나루에 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. 그제서야 총탄이 제 목을 스치고 간 것을 알았습니다. 그 후론 어떻게든 평양선을 와야 된다는 일념만으로 예까지 왔습니다. 애썼다. 우리 상한 이덕의 목숨을 건지고 다들 가슴이 아팠단다. 옛날 삼적사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. 영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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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군들의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. 영감, 세자장께서 괜히 찾으십니다. 저와 어이영감이시옵니다. 들라하라. 앉으시오. 괜찮습니다. 저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? 신성군이 죽었다오. 저와 어이는 지금 의주로 가야겠소. 아바마마께서도 위중하시다 하오. 저 어서 제비에서 떠나게. 예. 아버지께 할머니 어머니 전 어떤 존재입니까? 어떤 존재길래 이리도 무심하실 수 있습니까? 겸아,
식솔들이 아니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늘 아버지 하시는 일이 전부셨습니다. 그 사이 할머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? 겸아, 조금만 참아봐. 애비야, 겸이는 어찌 되느냐? 큰 상처가 아니니 너무 심해하지 마십시오. 아이고. 겸아. 아버지. 내 너에게 또다시 애비 도리를 못하게 생겼구나. 난 지금 의주로 떠나야 한다. 애비야, 이게 무슨 소리냐? 아픈 겸이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? 애비야. 의주로 몽진을 가신 주상전하께서 위중하시다는 전갈이 왔다. 주상전하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내 책무다. 우리 겸이는 어쩌느냐, 겸이는. 서방님. 아버지, 소자는 걱정 마시고 어서 떠나십시오. 소자, 아버지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. 어서 떠나십시오. 어서 가셔서 주상전하의 안위를 살펴드리십시오. 겸아. 다시는 아버지 원망 않겠습니다. 소자는 걱정 마시고 어서 떠나십시오.